아까 요구르트 마셨죠? 양치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진짜로? 아, 해봐. 아, 그게. 깨끗하네. 자야지. 그쵸? 이렇게 잠자는 거 힘들어하면 어떡해? 선생님이 옆에서 재워줄까요? 아이고, 그럴까요? 일로 누워보세요. 근데 왜 싸웠어요? 뭐고? 승우가 놀려서 속상했구나. 잘했어. 앞으로는 거 있으면 먼저 싸우지 말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 알겠죠? 약속. 머리 이렇게 누가 해줬어요? 엄마가 해줬어? 사탕 주니까?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초코파이 한개더 먹었어? 어떡해? 너랑 친해지고 싶나 봐. 왜? 왜요? 주황색 바지를 너무 좋아해서 싫어? 귀엽잖아요. 안 그래? 응, 주황색 싫어. 그러면?
연보라색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반에 누가 연보라색을 자주 거짓말 안 할게. 진짜요? 근데 선생님 연보라색 진짜 진짜 좋아해. 근데 배운 동화 어땠어요? 재밌었어? 벌써 다 외웠어요. 어이구, 독특하네. 다음 주에 우리 소풍도 가고,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시장도 열고 그러는데 어린이날에는 뭐할 거예요? 놀이동산? 아빠랑? 동생도 가겠네? 왜 동생이랑 가니까 좋아요? 무슨 놀이기구가 제일 좋아요? 슝슝한 거 타고 싶은데 못 타서 나중에 잘 먹고 우유 많이 많이 먹으면 슝슝하는 거 바이킹 같은 것도 탈수 있고 엄청 빠른 것도 탈수 있어요. 그건 무서워요. 선생님도 그건 고소공포증이라는 말 알아요? 선생님이 너무 바보 같은 질문 했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워요?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슝슝 하고 빠른 건잘 타는데 그렇게 높은 데서 내려오거나 와 하고 떨어지는 거 무서워서 못 타요. 선생님 겁쟁이 아니야. 나중에 우유 많이 먹고
제로드롭을 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은 완전 아줌마 되어 있을 텐데. 지금보다 겁더 많아질 텐데. 태워줄 거야. 아이고, 고마워요. 귀여워. 주셨어? 그랬구나. 할머니도 사주신대. 완전 부럽다. 쌤도 어린이 되고 그건 좀 힘들겠지. 소풍 갈때 못 싸울 거예요? 김밥 싸울 거야? 유부초밥 싸울 거야? 항상 그거 두개 번갈아 가면서 그쵸? 이번에는 유부초밥 먹고 싶어? 엄마, 저 이번 소풍에서는 유부초밥 싸가고 싶어요. 요리 너무 잘하신다고. 지난번에 선생님 김밥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 깜빡하고 말안 했지. 이번에 혹시 또 마중 나오시거나 그러시면 선생님이 직접 직접 말할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가게 하고 싶어요? 과일 가게 너무 무거웠어. 신발 가게 하고 싶어. 성준이랑 그리고
신발 가게 하는 거. 선생님 보려고 구두 가게로만 오면 어떡해? 도끼반 쌤이랑 같이 하면 다들 도끼만 쌤한테 가지 않을까? 선생님 옆에 있어 주고요. 고마워요. 제도 알림장 안 가져갔죠. 선생님이 챙겨준다고. 아주 깜빡하니까 챙겨준다고 바로 문 옆에다 놔뒀는데 선생님도 깜빡해버렸다. 엄마가 왜 오늘은 알림장 안 가져왔니? 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얼른 잠들면 선생님이 가방에 쏙 닮아서 이렇게 코도 예쁘고 볼도 통통하고 머리도 예쁘고 닮은 것 진짜 많겠다. 아닐 수도 있고.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수의사? 그거 보고 수의사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집에 강아지 기르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냐면, 선생님이랑 손가락 10개 하고도 한개 더한 11년 동안 같이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비염 있으니까 걱정돼서 코 흥흥 풀고 자주 코 막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엄마가 걱정되셔서 그런 거니까. 아니라 응아랑 다 치우는 게 엄마가 해서 도와드리면 되잖아. 어차피 다 엄마 일이라고. 지금 알림장도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안 챙기는데, 그치? 알림장 잘 챙기고, 엄마 말씀 잘 들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아저씨는 고가손이래. 반짝반짝 작은